동생이 3살이고 형이 8살이에요. 동생이 다쳐서 울어도 형이 괜찮냐고 묻지 않고 시큰둥하고 자기 할 일만 한다. 괜찮은 거냐?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. 이제 이럴 때요, 요걸 체크를 해보세요. 다른 아이들이 아프다고 그러고 엄마가 아플 때도 얘가 시큰둥한지. 그러면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요, 아, 얘가 남을 신경을 잘 안 쓰는구나.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지,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는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. 이게 이제 조망 수용 능력이라고 그래가지고, 다른 사람의 일에 마치 나의 일처럼 이렇게 생각해보고 하는, 입장 바꿔 생각해보는, 이런 게 되는 건데, 다른 사람 모두에게 안 된다 그럴 때는 아이에게 이 부분이 좀 미약하니까 이 부분을 키워주는 방법이 필요한데요. 그게 아니고,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는데, 동생한테만 안 한다. 그러면 이제 동생한테 좀, 이제 질투하는 마음이나 미운 마음이 이제 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내가 3살 동생이기 때문에 3살 동생한테는 어떻게 하고, 얘가 8살이면 지금 1학년일 거란 말이죠. 1학년이면 엄마가 얘랑 놀아주기보다는 지금 공부 가르치시느라고 지금 아마 바쁘실 거예요. 그래서 큰 형한테는 맨날 해라, 숙제했니, 받아쓰기 하자, 이렇게 자꾸 지시 명령만 하는데, 3살이면 만 2세 입고 아니에요. 이쁘죠. 얼마나 이뻐요. 얘는 부담이 없으니까, 아이고, 우쭈쭈, 우쭈쭈, 이제 이러고 있으면 당연히, 왜 동생만 더 예뻐해?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만약에 동생한테만 그런다 그러면 어머니가 지금 1학년 아이한테 지금 좀 너무 지시 명령적으로 가고 관계를 맺는 이런 행동들은 조금 덜 하고 있는 거냐,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인 거를 먼저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